톡톡 뉴스 화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규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올해 사법시험의 최종 합격자 109명이 발표됐습니다. 내년에는 50명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올해 1차 합격자 중 최종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내년 시험이 마지막 사법시험입니다. 그간 존폐 논란이 뜨거웠지만 결국 내년을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에 대해 돌아봅니다. 사법시험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기 위한 국가시험인데요. 예전에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이 1963년 지금의 사법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정도 실시되는데요. 객관식 필기시험인 제1차 시험과 논술형인 제2차 시험, 면접 형식의 제3차 시험까지 3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최종 합격한 후에는 반드시 사법연수원에서 2년의 과정을 수료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공정한 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출신의 법조인이 사회 요직을 두루 차지하며 기득권이 생기고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나고자가 증가하는 등 그 폐해가 크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2009년 변호사 시험법이 신설돼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2017년에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됐지요. 하지만 사시 존치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는데요.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죠. 이에 따라 사법시험은 내년에 치러지는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되고요. 2018년부터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박규빈이었습니다.